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소실되는 그런 과내기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활동기가 번갈아 나타나므로 그 과내기를 얼마나 길게 유지하는지가 그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장염증을 가라앉히고 설사, 혈변, 복통 등의 증상을 없애서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과내기를 유도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투약 용량을 줄여 최소의 용량으로 과내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그 목표가 상향돼서 점막의 염증을 완전히 소실시켜서 장손상을 예방하는 점막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5-ASA,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약물들은 염증의 심한 정도, 그리고 병변의 범위, 그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항TNF 제제로 알려진 생물학적 제제는 TNF-알파라는 염증성 사이토칸을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점막 치유를 유도하는데 현재 나온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관액기가 도달 후 장기간 유지가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을 잘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장염이 심해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때 처음 사용한 약물을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의와 상의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은 그 치료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고 부작용 또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약물 치료로서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도 됩니다. 따라서 민간요법이나 또는 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